안녕하세요, 40대 친구들. 아,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풀리고 정말 좀 따뜻해졌는데요.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입을 옷이 없잖아요. 그럴 때는 기본 아이템 입는 게 최고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화이트 셔츠 스타일링을 한번 해볼 텐데,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이 하나는 진짜 어디 신입사원 면접 볼 때,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좀 루즈핏으로 나온 캐주얼 셔츠입니다. 이 정장에 입는 이 셔츠는 너무 좀 왜소해 보이거나 너무 통통해 보이거나 그럴 수 있어서 이거는 좀 버릴게요. 저는 좀 어조비의 좀 라운드 숄더여서 이렇게 좀 루즈핏의 셔츠를 많이 활용하는데, 이걸로 좀 여러 가지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그럼 시작할게요. 셔츠를 이렇게 걸쳐 입는 아우터 스타일링이에요. 저는 이렇게 발끝부터 탑까지 톤을 한톤한톤 쌓아서 이렇게 뉴트럴 계열로 톤온톤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. 좀 더 캐주얼하게 입고 싶으시면 좀 컬러풀하게 입으시면 돼요. 이렇게 좀 팔뚝이 드러난 옷은 좀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자켓 대용으로 이렇게 셔츠를 걸치시면 좀 편안하게, 편안하면서도 좀 스타일리시하게 외출할 수가 있어요. 면바지나 슬랙스, 청바지 어떤 걸 입어도 되는데, 하이웨이스트로 이렇게 입어주는 게 다리 길이가 훨씬 더 길어 보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아우터로 딱 걸쳤을 때도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또 셔츠를 이렇게 걸쳤을 때는 자켓을 입을 때보다 이렇게 악세사리 하나를 좀 더 이용하시면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. 이번 룩은 셔츠에 베스트를 이렇게 받쳐 입었는데, 이 베스트는 저희 아들 거예요. 지금 어린이집 가 있을 시간이어서 제가 잠깐 빌렸습니다. 이게 성인용이 아니지만 약간 박시하게 나온 키즈용이어서 이 화이트 셔츠에 입으니까 딱인데요. 길이도 약간 이렇게 상체만 딱 가릴 수 있고 딱 너무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게. 그리고 여기다가 긴 바지를 입을 수도 있지만 저는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프린트 스타킹을 신어서 좀 더 마이클 잭슨 룩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봤어요. 너무 블랙 앤 화이트로만 입으면 진짜 모나미 볼펜 같거든요. 블랙 앤 화이트 룩이지만 이 프린트 스타킹과 이 스톤백을 활용해서 통통 튀는 느낌을 좀 줘봤어요. 블랙 앤 화이트지만 너무 무난하지 않게, 블랙 슈즈도 너무 무난하지 않는 이 스트랩이 있는 발레 슈즈를 신어서 걸리시하게 표현을 해봤어요. 두루두루 쉽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 셔츠의 청바지 룩이에요. 이 셔츠의 청바지 룩은 뭔가 막 특별하게 멋부리지 않은 느낌이잖아요. 청바지에 셔츠 입고 이 힐 하나만 딱 신어줘도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요. 정말 이 봄에 이 학부모 룩으로 이 아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입고 가기 딱 좋은 룩이고요. 이 셔츠랑 청바지 입을 때 청바지는 또 몸에 좀 약간 핏 되는 걸로 좀 구입을 하셔서 셔츠를 바지 안에 터킨 해서 이렇게 입으시면 훨씬 더 날씬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. 청바지를 너무 베기핏이나 좀 맘핏으로 이렇게 입으면 다리가 조금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약간 반 부츠컷 이런 거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백도 셔츠에 청바지룩 입을 때는 이렇게 클러치룩 하나 딱 들면 이렇게 심플한 느낌으로 외출이 가능해요. 또 셔츠는 너무 이렇게 붙는 걸 고르시면 되게 왜소한 느낌이 또 강조되고, 또 팔뚝이 좀 통통하신 분들은 또 너무 이렇게 통통한 느낌이 또 강조되거든요. 그래서 적당한 이 루즈핏을 고르시면 체형을 좀 더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. 휴양지에서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야한 원피스. 이런 원피스는 진짜 입으면 너무 편한데, 이렇게 좀 소매가 없는 원피스는 진짜 좀 평상시에 입기가 좀 많이 부담스럽잖아요. 그럴 때는 여름에 이렇게 셔츠를 하나 딱 걸쳐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진짜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입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. 옷을 샀는데 두루두루 막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? 이 원피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몸에 많이 붙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하이힐을 신으면 진짜 너무 꾸민 느낌이 되거든요. 이렇게 좀 플랫으로 좀 납작한 슬리퍼를 신고 백 같은 거는 좀 이렇게 톡톡 튀는 걸로 하나 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원피스 이렇게 하나 딱 묶고 뒷부분에 이렇게 힙을 딱 가리고, 이런 느낌이면 마트 갈 때도 괜찮고요. 그리고 친구랑 잠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할 때도 괜찮고요.
We count bills but a pound is We can't stop cause we're living by the line. 셔츠에 긴 바지를 입고 자켓을 걸치면 정말 되게 무난한 그런 대학생 룩이잖아요. 이렇게 청 반바지를 입어서 조금 더 펑키한 느낌을 줘봤고요. 이 핑크 컬러의 새틴 자켓이기 때문에 슈즈랑 양말은 좀 더 짙은 핑크 톤으로 매치를 해서 이렇게 컬러의 차이를 좀 더 돋봤어요. See the Lamborghini, then you know what's up. Because cheap is cheap and the talk is talk. Yeah. Now we chilling on a cruise ship. Take a jet to Korea. How we do it? All the players. 셔츠를 비스트에와 입는 방법이에요. 이 비스트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냥 이거 하나만 입고 다녔던 옷인데, 아 진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는 절대로 못 입고 나가겠더라고요. 그런데 뭐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묵혀놨다가 오늘 드디어 이 방법으로 입어봤어요. 이 비스티에는 컬러가 이제 약간 블루 컬러잖아요.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짙은 컬러의 네이비 팬츠를 입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네이비 팬츠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데님 팬츠를 입었어요. 전체적으로 좀 아이템들을 슈즈나 백이나 다 좀 이렇게 스카이블루 톤으로 매치를 해봤어요. 이 비스티가 허리라인이 이렇게 딱 조아줘서 풍성한 이 셔츠가 훨씬 더 좀 날씬하게 핏이 딱 잡히는 것 같아요. 오피스 룩으로 딱인 셔츠 룩입니다. 이 H라인 스커트와 셔츠를 매치했는데요. 이 스커트에 셔츠를 안으로 넣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웨이트리스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벨트를 딱 하면 뭔가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나죠. 그리고 이 스커트도 너무 이렇게 이제 셔츠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힙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셔츠를 이렇게 벨트를 이용해서 부담 없이 붙는 스커트도 입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H라인 스커트 선택하실 때도 너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딱 H라인 스커트는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슬릿이 있는 이런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걸을 때마다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. 또 신발은 스커트 컬러랑 같은 톤을 맞추시면 다리 길이가 이렇게 길게 연장되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. 또 클러치백도 이 슈즈나 스커트 컬러랑 좀 이렇게 비슷한 컬러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심플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런 기본 셔츠는 정말 유행도 안 타고 진짜 두루두루 언제나 쉽게 꺼내 입을 수 있는 이 아이템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셔츠 없으시면 또 하나쯤 구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셔츠 스타일링을 제가 입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?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그럼 40대 친구들 안녕!